저는 지금 150m 세컨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150m 세컨 샷. 웬만큼 여성 골퍼분들 중에서 장타자가 아닌 이상 롱아이언으로 공략할 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드를 잘 쳐야지만 여기서 안정적으로 파운을 할 수 있는데요. 우드 하면 일단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성 골퍼들을 위해서 7번 우드로 파4에서 세컨샷 성공하는 방법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드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찍어 쳐야 되는지 또는 쓸어 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찍어 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거예요. 준비? 감이 오시나요? 잘 찍어 칠 수 있는 준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지금 한번 잘 찍어 칠 수 있는 준비.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드는 드라이버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손목각을 세우고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목각을 세우게 되면 손과 몸의 간격에 주먹 두 개 정도의 공간이 들어가고 손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쿠킹 타이밍을 테이크어웨이에서 놓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버처럼 손목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 손목각을 주먹 하나 낮춰서 공간도 하나로 맞춰줄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처럼이 아닌 손목각을 하나 낮춰서 손목각을 하나 낮춰서 오, 나이스 손이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목각만 우리가 낮추게 돼도 스윙의 시작 때 비교적 손을 들고 있을 때처럼 헤드가 처져 있는 게 아닌 헤드가 비교적 올라가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 비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 어드레스 때 손목각을 하나 낮췄다면 그 다음은 손을 우리가 눌러주면서 스윙의 시작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른다. 자, 눌러주면서. 누른다. 자, 제가 누르니까 지금 테이크어웨이에서 뭔가 특이점이 하나 발견되지 않았나요? 코킹 타이밍이 빨라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백스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렛대 백스윙인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손이 위로 들리게 되면 헤드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찍어 쳐야 될 때 몸으로 다시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손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비교적 올라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이 지렛대 백스윙을 이용해서 한번 파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훅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에임을 살짝 오른쪽으로 하고 손을 낮추고 누르면서 스윙 시작. 오! 굿샷! 오, 올라갔어요! 방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컨택은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이 지렛대 백스윙을 이용해서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처럼 손목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 손목을 하나 낮춰서 손목각을 만들어주고 손을 누르면서 스윙 시작! 굿샷. 굿샷. 오, 굿샷. 와. 핀에 붙은 거. 오. 이렇게 우드 우리가 항상 찍어 칠지 쓸어 쳐야 될지 정말 고민일 때 백스윙은 평상시대로 똑같이 만들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거를 찍어야 되냐 쓸어야 되냐를 고민하기에는 스윙은 너무 짧잖아요. 이렇게 백스윙 때 단순하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손을 낮추고 헤드가 올라가는 동작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비교적 헤드가 아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맛있어. 혜림 프로의 샷이 너무나도 좋은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하나 생겼어요. 셋업 때 손목을 세우고 있다가 낮춘다면 네. 공과 내 몸의 간격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 간격은 유지하면서 손목만 낮추는 건가요?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드는 드라이버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넓게 간격을 드라이버처럼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다가가서 낮추게 되면 손이 몸으로 거의 붙어버리는 오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처럼 편하게 손목각을 세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먼저 취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몸과 손의 간격이 주먹 한 개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모범생이라서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을 누른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역할이 어느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 바닥을 누르는 느낌인지 오른손인지. 네. 어떤 느낌으로 누르느냐? 그거는 바로 왼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손을 한번 낮춰주고 누르면서 들어갈 때 명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왼손으로 엄지척, 네, 이렇게 최고의 동작, 따봉 느낌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절대로 오른손으로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자칫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목각이 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왼손목 위에 손목을 누르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지렛대의 느낌을 살리면서 헤드가 올라오는 느낌을 잡기 쉬워집니다. 오, 흐린 프로 엄지척? 그렇죠. 네. 딱 엄지척. 이 모양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척. 제가 한번 이 엄지척 지렛대의 느낌을 이용해서 샷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목각을 낮춰주고 손을 누르면서. 오, 진짜. 최고인데요? 혜림 프로 엄지 척. 진척. 오, 굿샷.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드 더 이상 찍어 쳐야 되냐, 쓰러 쳐야 되냐 고민 마시고 잘 찍어 칠 수 있는 준비만 하게 된다면 다운스윙은 그냥 해도 공은 무조건 맞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렛대, 엄지척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